네, 안녕하십니까. 토크 IT 지역 마케팅 GPD 고승입니다. 오늘은 델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컴퓨팅이라는 주제로 델 코리아 강훈수 이사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 많이 하잖아요.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끼어버렸어요. 네, 예. 맞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구성 네네.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델의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컴퓨팅이라는 이 네. 그 취지 자체가 이 클라이언트를 좀 무게 중심을 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이제 명칭이 들어가 있죠. 네. 자, 이제 클라우드 클라이언트가 뭔지는 일단 자세히 알아보면 될것 같고요. 먼저 이런 것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일단 뭐 데스크탑 가상화 이런 게 많이 쓸것 같거든요. 그죠? 거의 대부분 그 용도로 사용을 네. 하시죠. 그러면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는 거의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이사님이 보는 관점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PC가 기본 IT 인프라가 된지 그건 한 20년이 네,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가 PC를 업무를 하다 보면 크게 네 가지 주요한 일을 하거든요. 네, PC를 가지고. 네. 보통 이제 제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요. 그러면 그게 컴퓨팅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치가 아웃풋 장치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이런 네 네. 가지 주요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클라우드 가상화라는 거는 그 중에 컴퓨팅과 저장은 한 곳에 모으고, 네. 그 다음에 유저한테는 심플하게 그 입력과 그 결과치를 볼수 있는 아웃풋 디바이스만 제공해서, 네. 그래서 그 컴퓨팅과 저장, 입출력을 분리하는 네. 그게 가장 그 가상화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뭐 60년대 때 메인 프레임 있을 때, 예. 그때도 어떤 이런 중앙 집중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뭡니까? 아무래도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넓어졌죠. 네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한된 그 특수 목적에 맞는 그런 이제 쿼리를 던지고 그 처리 결과를 그 중앙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그 네네. 아웃풋을 보는 위주였는데, 네. 지금은 거의 PC를 쓰는 그런 거의 PC 환경과 거의 100% 유사한 네네. 이제 환경으로 가는 게좀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다할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미일 수 있지만 실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더미가 아닌 거죠. 인텔리전트 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PC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자, 그러면 요즘 어떠세요? 필드에 많이 나가보시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VDI 데스크탑 가상화가 많이 지금 요새 진척 많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추세가 어떤가요, 지금요? 실제. 추세는 실제 그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좀 확산 속도가 좀 그렇게 그 광범위하지는 않은 것 이유가 같습니다. 뭐예요? 아직까지 저희 그좀 약간 IT 문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주로 이제 아직까지 국내 유저들은 네. 뭔가 자기만의 장비를 가지고 자기만의 그 활용 방법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가상화를 하다 보면 네. 제약이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광범위하게 아직까지 그 확산된 거는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추세가 뭐 클라우드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을 가상화하고, 이런 건 어차피 큰 대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문화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화도 어떻게 조만간 바뀌려고 보십니까? 조만간 당분간에 바로 바뀔 것 같지는 아, 그래요? 않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뭐 개인적인 관점에서, 델 코리아의 뭐 이사님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그럼 한몇년 뒤쯤에 그런 것이 바뀔 것 같습니까?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편하게. 한 4, 5년 4, 5년 정도 정도? 지나야 아, 더 네. 쉽게 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이제 클라우드 클라이언트하고 PC하고 같이 계속 상존을 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어떤 이제 데스크 가상화가 주는 이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것이 옛날에도 이런 이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요즘과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특히 어떤 이점이 가장 어필을 할것 같습니까? 사용자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BIOD가 가장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아, 네. 보여지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주어진 업무 공간 안에서 네. 고정된 자리에서 그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이제 업무를 못 받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가상화가 이렇게 클라우드가
이제 좀 더 확산이 되면 이제는 이제 공간의 제약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인 어디가 됐든 그게 오피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지 뭘로 어떤 장치로 내가 그 업무 환경에 접속해서 쓰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업무 환경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게 네. 이제 가장 큰 거 같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점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예전 같지 않은 게 이제 국내 기업이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그렇죠? 앞서 네. 나가기 시작했고 특히 몇몇 산업군들은 이제 한국이 사실은 최고 높은 수준의 네네. 그 산업군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만든 기술이 전 세계의 최상의 기술인 경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안이 예전보다는 네. 이제 좀 더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안적인 관점. 네네. 이게 아마 가장 크게 좀 기존에 하고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 유연한 네. 어떤 네. 그 사용 환경과 보안. 네. 약간 다른 서로 다른 속성이죠. 그렇죠? 네, 대척점이 맞습니다. 있는 거지만 그것이 다 수용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보안하고 네. BIOD는 사실은 그렇죠. 그 반대적인 맞아요. 개념이 네. 강하죠. 아무래도 네. 네. 보안을 강하려면 BIOD를 제약을 해야 되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뭐 이 데스크탑 가상화 또 아까 뭐 싱클라이언트 뭐 저도 NC 하여튼 이것도 꽤 역사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진화의 속도와 네. 한번 어떻게 진화되는지 한번 잠깐 짚어봐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그 대용량 처리 시스템을 네네. 놓고 단순히 이제 그 내가 필요한 쿼리를 던지고 그 아웃풋을 보는 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이었고요. 그게 네. 이제 한 3, 40년 됐죠. 네네. 30년.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이제 그 일단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이제 그 다양화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중앙에서 서비스 받는 그런 모델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네. 굉장히 그 장점도 있지만 또 제약점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환경 자체가 네. 그 어플리케이션만 오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기타가 없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넓혀서 운영 체제가 네. 날아오는. 그래서 OS를 이제 서비스 받는 네. 형태로 진화를 하다가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인기를 끌었던 게 이제 그 비용을 줄이면서 그런 업무를 그런 그 목적을 수용, 그 얻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PC를 한 대 PC를 네. 여러 명이 이제 공유를 아, 하게 네. 됐죠. 공유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011년, 12년부터 이제 네. 그 VDI가 이제 화두가 됐고요. 그래서 VDI가 굉장히 확산되고 지금은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이거를 그 사실 VDI도 그 프라이빗으로 구축하는 경우가 있고 퍼블릭으로 구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퍼블릭으로 구축하면 클라우드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프라이빗은 사실 클라우드는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그 기업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아, 많이 네. 요즘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VDI를 뭐야 이거를 퍼블릭으로 네. 근데 어떤 거가 있을까요? 사례를 든다면 어떤 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보통 저희들이 많이 이제 서비스방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의 엔드라이브라든가 예 뭐 그 뭐 스토리지는 서비스를 많이 받죠 우리 저희들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애플의 웹 서비스도 받고 구글 드라이브도 네네. 받고 이것들이 이제 그 제한된 저장 공간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네네. VDI 전체는 그 실제 많은 업체들이 아직 광범위하게 서비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는 이제 그 서비스 자체도 VDI 데스크탑도 사지 마라. 네. 데스크탑도 우리한테 서비스를 받아라. 아, 네. 이런 모델로 아, 가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고객들은 필요하면은 이제 아주 더미 단말기 아까 말씀하신 패드가 됐건 제로 클라이언트가 됐든 시 클라이언트 이런 단말기 가지고 이제 운영 체제 자체를 서비스 받는 거죠. 네네. 네. 네. 다 서비스로 가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PC. 네. 네. 여기 이제 오늘 지금 중점 얘기를 나눌 건가요? 제가 중점으로 가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PC하고 VDI하고 이제 같이 네네. 좀 주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한 이제 보면 대략 어떤 그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여러 가지 뭐 어디 있을 때 어떤 것 어떻게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됐는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VDI보다는 네. 이제 프라이빗
VDI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프라이빗 VDI는 말 그대로 이제 회사 기업 내에 자산을 자체 구축을 해서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제 서비스하는 그렇죠. 개념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면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인프라가 필요하죠. 거기 이제 저희가 쉽게 말하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는 인프라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가 가장 이제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클라우드를 그 유연하게 이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보안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줄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애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단에 이제 쓰는 단말기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하드웨어 또 혹은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컨설팅 같은 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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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 데일 클라우드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서비스 요게 이제 합쳐진 네. 개념에 이제 저희 그러니까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다 같이 합쳐서 네, 네. 원스톱으로 다 제공해 준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건 2012년이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전에도 굉장히 준비는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네. 했었는데 네. 그 보신 것처럼 이제 많은 리소스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드웨어 됐건 서비스가 됐건 그게 이제 완벽히 갖춰진 게 2012년이었고요. 네. 그래서 왜 2012 어떤 거가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2년도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대리 네. YG라는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아, 참고로 네. 이제 YG가 네. 그 전 그 이 신 클라이언트 제로 클라이언트 혹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한 30년 동안 오, 그 야, 30년? 제조, 예. 와. 그래서 거의 그 NC 태동기 때부터 네네네. 그 시작했던 기업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IT에서 찾아보기 힘든 역사를 네. 가지고 있는 이제 업체인데 그 업체를 이제 대리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인수를 하면서 이제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국내든 이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네네. 이제 이런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컴퓨팅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하게 이제 네. 제안하고 보고하게 됐죠. 자, 근데 이제 뭐 많은 벤더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우리도 클라우드 회사고 클라우드 서비스, 뭐 클라우드 네. 솔루션, 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하고 대라고 네. 이 점은 우리가 다르다 하는 네. 거 뭐. 딱 뭐 한두 개만 말해준다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가장 큰 건 이제 엔드투엔드를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자, 구체적으로 엔드투엔드라면 네. 다른 회사는 뭐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네. 그 많은 그 클라우드 혹은 VDI를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네. 서버가 없는 업체들도 있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그 서버 없이 클라우드를 사든 인대하든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네네. 또 어떤 데는 이제 스토리지도 없는 데도 있고 네네. 예를 들면 또 어떤 데는 컨설팅 능력이 네. 안 갖춘 데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그 단말기 같은 클라이언트 그, 예,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없이 네. 그냥 서버 스토리지는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는 또 사입하고 단말기는 사입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론 이제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만 이제 한 업체에서 그걸 모두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냐 이제 네. 혹은 다른 데서 외부에 소싱을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이제 델과 다른 업체가 다른 업체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더라면 이제 그 시청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근데 뭐 증거 있어? 말은 좋아. 네네. 근데 증거 있어? 이렇게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네. 그거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증거라고 해가 증거면 뭐 가장 눈에 보이는 게 가장 큰 증거겠죠. 네네네. 일단은 예.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제품 라인업이 이제 네. 다 구축돼 있고요. 그 뭐 저희 델닷컴이나 뭐 들어가 보시면 뭐 서버 네. 스토리지 스위치 뭐 단말기 모든 전 라인업을 뭐 모니터 네. 전 라인업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인프라 이제 외쪽 눈에는 안 보이죠, 사실은. 네네, 그건 그렇죠. 이제 저희 이제 델에 컨택하시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나가서 네. 이제 사전 컨설팅, 네. 구축, 사후 컨설팅에 대한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가이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요새 델 서비스 해가지고 3M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델에서 네. 보통 그 일반 자체적으로 IT 인력이 충분한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은 자체 인력이 이제 그 기업 내에 쓰는 자산을 관리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또 그렇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맞아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 그런 네. 회사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이제 대리 이제 저기 매니지 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그런
델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고객사들이 이제 300만 정도. 300만? 네. 어, 난 또 이게 뭐 델 서비스 3개월 안에 해준다고. 아닙니다. 어, 300만이구나.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포커스하고 있는 또 네. 분야 중에 한 개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인프라스트럭처에서 6배, 이건 뭐, 무슨 뜻입니까? 아,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고객들이 사실 이 VDI를 구축하고 싶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아까 네. 말씀드린 원체 많은 하드웨어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제품의 선정부터 사이징에 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실 고객들이 직접 손으로 하기에는 네.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비용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델에서 이제 그 제안 드리고 있는 거는 고객이 필요한 숫자, 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받아야 될, 사용해야 될 숫자라든가 뭐 기본적인 정보만 주시면 델에서 그걸 미리 다 구축을 해서 실제 그 고객한테 바로 서비스할 수 있게 레디가 된 상태로 바로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럼 고객은 전원을 켜고 간단한 몇 개의 작업으로 바로 VDI를 쓰게끔. 그래서 사전에 풀이 인솔된 VDI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신속하죠. 왜냐하면 고객은 기본적인 데이터만 주시면은 그 본인이 직접 구축했을 때보다 시간이 굉장히 네. 단축되겠죠.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네네. 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 입장에서 네. 바로 실전에 바로 하는 것보다 네. 약간 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해지하기에서도 사전에 네. 이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네. 당신이 얼마 전 인프라에서 엄청 정말 제대로 해주는지 네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어, 네.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 같아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대용량으로 테스트하기는 사실 열치가 그렇죠. 않죠. 대부분. 네네. 왜냐하면 전 직원이 500명이라고 해서 500명을 다 테스트 배드로 그렇죠. 쓸 수는 없을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보통 컨셉을 보시고 네. 이제 주요 그 의사 결정권자들이 실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전사 배포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보통 POC 하면 네. 우리 보통 이제 어떤 뭐 솔루션이나 하드웨어 같은 거 뭐 이렇게 테스트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POC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다른 관점에서. 클라우드 POC를 저희도 많이 하는데 네. 굉장히 준비 기간도 길고요. 그러니까요. 준비해야 될 것도 네. 많습니다. 네. 인력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네. 뭐 서버 엔지니어, 스토리지 엔지니어, 그다음에 그 솔루션 엔지니어, 네. 뭐 단말기 엔지니어 네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요. 하드웨어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죠. 이사님 제가 딱 떠오르네요. 네. 여기 사실 사용자분들이잖아요. 네. 다음번에 뭐 시간 되신다면 이제 클라우드 POC 있잖아요. 네네. 클라우드 POC 베스트 프랙티스. 네. 그런 관련돼 가지고 방송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분들한테 아주 그게 왜 그런 거 일반 POC만 해봤지. 네. 클라우드 POC 그 베스트 프랙티스 잘 모를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사님하고 실제로 이제 이거 POC를 해보신 분, 엔드 사용자분들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되게 따뜻해요, 네. 지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아까 BYOD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다양한 이런 것이 구축이 되면 당연히 이제 BYOD는 지원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기업 환경에서 많이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에 다양한 기기들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네.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네. 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사실 그 지금은 현재 그 아주 성숙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아직까지 많은 고객들이 이제 기존의 PC나 뭐 노트북을 통해서 접속을 네. 많이 하시고요 아직은 네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이제 그 제로 클라이언트나 신 클라이언트 이쪽으로 이제 도입을 좀 이제 하시기 시작하시죠. 고려하기 네네. 시작하시고 네. 네, 그리고 저희 델 같은 경우는 태블릿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동하시면서 VDI에 접속하시는 것도 이제 좀 문제가 없고요. 네. 네. 자, 지금 요 차트는 요는 뭐를 지금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제 그 사실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PC로 혹은 네. 노트북으로 네. 접속을 해도 사실 기능상으로 구현이 안 되거나 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안 네. 되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VDI를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 목적은 여러 개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이제 보안이랑 관리 네네. 때문에 이제 VDI를 도입을 하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용 절감이라는 그 또 다른 목적의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하고 또 한국 상황이 다른 거는 한국은 아무래도 비용 절감 포인트가 그렇게 굉장히 또 높진 않고요. 네네. 쉽게 말하면 ROI를
그 해외처럼 짧은 시간에 이제 빼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주요 두 가지 포인트인 보안이랑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단말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VDI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단말기가 어떤 거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제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관리나 보안 쪽으로 그 목적을 두시고 VDI를 도입하셨으면은 네. 아무래도 PC보다는 아. 이제 그 제로 클라이언트라는 그런 디바이스가 이제 그 목적에 VDI를 도입한 목적에 부합하는 네. 장치라고 보시는 게. 자, 우리 뭐 제로 클라이언트도 많잖아요. 요즘에 있는데 네. 지금 데일와이즈에 네. 그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네네. 이것이 어떤 건지 네.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가 다른 건지 특히 네. 기존에 다른 제로 클라이언트하고 뭐가 다른 건지 그 관점에서 일단. 예, 네. 아까 초반 그 서두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가 와이즈라는 업체 자체가 네. 30년 동안 네. 이런 그 클라우드에 관련 클라우드용 클라이언트를 네. 물론 그 전에 뭐 NC가 됐건 뭐 네. 명칭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컨셉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용도에 맞는 디바이스를 이제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하우가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물론 네. 거기에는 제품의 하드웨어적인 뭐 설계나 네. 제조에 대한 노하우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또 관리라는 이런 관리나 보안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능적인 이제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노가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일단 여타 어느 제품보다는 일단 관리나 그 보안성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IT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다양한 솔루션과 네네. 밀접하게 코업을 해와서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가상화 솔루션 물론 이제 제가 여기에는 뭐 시트릭스, 마이크로소프트, VM웨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네네. 탑3 정도 VDI 솔루션을 말씀드렸지만 여타의 솔루션도 굉장히 이제 그 다 거의 대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요. 네. 자, 그 지금 제가 결국 이제 보안과 네. 관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보안에 예를 보안에 어떤 점 때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안이 강하다. 네네. 하나 말씀주시는 어떤 겁니까? 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제품마다 이제 라인업이 원체 광범위하기 네네. 때문에 네. 다 그 100% 다 공통된 특징은 아니지만 네.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만든 펌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비공개죠. 네. 대부분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던 디바이스들이 네. 윈도우를 변형한 디바이스라든가 혹은 수세나 우분투나 CentOS를 약간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든 그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네. 아무래도 API가 오픈이 돼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수준 있는 개발 뭐 엔지니어라면 네. 해킹이라든가 네, 네. 뭐 침투의 여지성도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해서 30년 전통의 펌웨어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크고요. 이제 그건 나머지 아까 말씀 데이터 보안은 사실은 그 단말기만 자체 가지고 데이터 보안이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네. 그내 가상화 환경은 네. 서버에 있고요. 네, 네. 그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가는 또 데이터는 막을 방법이 사실 힘들고 네, 네. 그건 그 나름대로 또 보안을 해야 되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신제로는 로컬에 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네, 네. 대부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니까 데이터 유출이 단말기를 통한 데이터 유출은 거의 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 이제 네. 그 기존의 그 오케이. 자, 보안은 알겠고요. 거죠. 이제 네. 그 관리. 네. 네. 관리가 어떤 점이 또 어떤 점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 하나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관리가 가장 편한 점은 중앙에서 단말기의 모든 세팅을 일괄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이제 왜 좋냐면 그 대부분 그 저희가 IDC 자료를 봐도 그 VDI 도입하는데 그 이제 제가 한국은 좀 예외로 치고 그 네. 해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VDI 도입하면 그 ROI 그 비용 절감의 효과가 거의 40%가 엔드유저 디바이스에서 나온 걸로 네. 대부분 보고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IT 비용이 예산이 어디 쓰였냐면은 그 사용자가 쓰는 PC를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네. 혹은 그 뭐 부품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비용이 네네. 지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제로 클라이언트로 가면은 이제 이런 관리 그 PC 관리성 그 PC에 관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오늘 사용자들이 듣고서 네. 그래 우리 한번 이거 도입해야겠다 네. 하면 이제 뭔가 또 스마트하게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네. 네. 어떤 프로세스 밟아서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사용자 군을 내부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대부분 컨셉만 보시고 어떤 사용자 어떤 용도로 이것을 적용을 할까 라는 생각을 잠시 뒤로 접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우선순위가 좀 약간 잘못됐죠. 네. 네, 우선순위가 VDI를 도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는 저 솔루션을 내가 어떤 용도로 써야 그 사용자의 편의성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예. 각, 그래서 우리 기업에 다양한 직군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 그, 거기에 굉장히 심플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본 거는 또 뭐 엑셀 가지고 뭐 10만 라인짜리 뭐 엑셀 파일을 돌려서 매달 매일매일 결과치를 저녁에 받아서 뽑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굉장히 그 같은 회사 안에서도 네. 그 업무의 그 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양한 업무의 군에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네. 이걸 먼저 디파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정리가 됐으면은 그러면 그 영역이 사용자 군이 정리가 됐으면 그 사용자 군에 또 필요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겠죠. 네네.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VDI도 여러 가지 구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네. 그거 이제 그 솔루션이 이 목적에 어떤 솔루션이 가장 맞는지 이제 찾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주로 학교 같은데 예전에 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학생들 40명을 위한 실습실을 구축을 할 때 그 40대를 뭐 요즘은 좀 많이 좋았지만 예전 네. 같으면 40대를 일일이 이제 다 구비하기가 예산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은 사실 학생들은 굉장히 심플한 그 컴퓨팅 그 네. 심플한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인터넷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뭐 검색이라든가 네네, 뭐 그렇죠. 굉장히 네. 간단한 자료 정도 만드는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PC 한 대를 놓고 이제 뭐 네 다섯 명이 혹은 열 명이 쉐어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한 업무 용도는 네네. 찾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뭐 그 좀 약간 고차원적으로 뭐 대학교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PC 관리 인원이 굉장히 제약적이거든요. 캠퍼스는 굉장히 넓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지만 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처럼 대학생들은 단순한 PC로 그렇죠. 단순한 일을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이제 목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 그 클라우드 PC처럼 운영 체제를 실제로 받고 네. 그래서 쓰다가 종료하면 그게 다시 이제 아시죠. 서버로 회수되고 네. 그 대신 그 클라우드 PC의 이제 사양은 PC와 거의 동일한 네. 인프라를 쓰기 때문에 성능이라든가 그 호환성에 대해서 100% 이제 개런티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용도 회사 내에서도 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끔 이제 적정한 솔루션을 이제 선택하는 게 맞으시죠. 네. 또 특히 또 예를 들면은 뭐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PC 쓰는 PC 금액보다 써야 될 소프트웨어 금액이 훨씬 비싼 그렇죠.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유저들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비하는 건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예산적으로 많이 무리가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올려놓고 네. 필요한 사용자들이 그때그때 가서 인가받고 쓰고 회수하고 네. 다른 사용자한테 다시 또 내려보내고 회수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약간 또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업무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쓰는 필요한 이제 솔루션 좀 이게 그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프로세스상 고려돼야 할 점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사용자에 실시하는 거네요. 네. 그 사용자에서 사용자 구분하고 그거에 따른 정책 만들고 네. 기술은 맨 나중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기술부터 생각하지 네. 아 우리가 저걸 사야 되는데 이걸 네. 어디다 쓸까 이렇게 네. 생각.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도입하려면 초기에 어떤 그 뭐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사용자 쪽에 실제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그 비즈니스라든지
현업에 있는 분들도 같이 좀 해야겠네요. 이런 네, 요즘은 네. 그래서 POC를 하면 대부분 현업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네네네.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자, 그러면 실제 이게 적용 사례네요. 네. 저희가 그 아직 국내는 뭐 이렇게 그 대량의 단일 고객사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쓰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지 확산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뭐 몇만 유저를 이런 VR 환경으로 쓰는 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좀 약간 IT 선진국이라고 하는 네. 근데 뭐 그 미국, 영국, 뭐 호주, 네. 뭐 싱가포르, 일본, 중국 뭐 네.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 저 다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맨 오른쪽 하단에 네. 아프리카 큐 네. 7만 대 이상. 네. 이거 뭡니까?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제 그 PC한 대를 열면서 왜냐하면 IT가 그 아프리카가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쪽은 클라우드나 VDI를 구축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요. 아프리카에서 VDI? 네, 그래서, 네 저런 쪽은 이제 오케이. 학교 쪽인데 PC한 대를 네. 이제 10명이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지금 잘 쓰고 있다는 얘기 같고요. 네, 네. 다 볼 수 네, 없을 것 같고 네. 이따 좀 궁금한 게 국내니까 네. 국내에 그래도 이런 데가 그래도 우리가 잘 쓰고 있다는 데가 뭐 업체명은 안 밝히도 어느 인더스에서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거 한 개 정도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그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그 학원입니다. 뭐 근데 일반 학원은 아니고요. 네. 그 스튜디오스랑 그 한국 그 호텔리어를 양성하는 전문 학원에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일반 그 교육장, 그 일반 오피스에 이제 이렇게 VDI를 구축을 하셨어요. 네네. 이제 그 이쪽은 솔루션에 대한 초기 검토는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구축을 하셨는데 이쪽이 IT 인원이 두 명입니다. 네. 두 명인데 거의 그 지금 250 유저 정도를 네. 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그게 만약 PC라고 하면 250대 PC를 관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네. 힘들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마다 날 다세죠. 하루 종일 네. 그 PC 네. 고장난 그렇죠. 그 장애만 쫓아다니려고 그렇죠. 네. 하는데 이제 이쪽은 이제 이렇게 델 서버하고 스토리지하고 이렇게 그 와이즈 단말기하고 이렇게 보서 굉장히 심플하게 구축하셔서 그 VDI가 참 편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초기에 그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증설하거나 증설하는 건 또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쪽도 굉장히 소량의 유저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확산해서 지금은 250 유저 정도까지. 아, 처음부터 왔는데. 250개가 아니라? 네. 네. 근데 이쪽이 얼마나 심플하게 돼 있냐면 이제 관리자가 증설하기 위해서 그 일반 자리에 가서 뭐 이렇게 설치해 주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서버단에 네. 그 VM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 PC 환경은 그 VM을 그냥 키보드 몇 번으로 유저 PC를 다 만들고요. 네네. 그리고 단말기는 그 세팅을 뭐 저희가 가이드 드려가지고 최적으로 했는데 그쪽은 그냥 단말기를 바로 꼽으면은 보통 저희가 PC를 사면 네네. 뭐 이거 입력하고 저거 입력하고 막 IP 넣어주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쓰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냥 마치 가전처럼 모니터 가전처럼 네. 그냥 바로 연결해서 바로 하면 바로 VDI 접속할 수 있게끔 네. 바로 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고객들이 처음에 이런 걸 도입할 때 바로 처음에 뭐 최대치가 아니라 지금 그 학원처럼 네. 소량으로 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게 네. 증설은 쉬우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현실적인. 네. 네. 물론 이제 대립주에서는 매출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근데 시행착오는 좀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고객인테는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좀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잠깐 뭐 라인업 그래도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저희가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VMware, 시트릭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가장 뭐 그 많이 그렇죠. 많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VDI 솔루션이고 이 솔루션에 대한 그 제품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저희 보신 것처럼 뭐 그 메모리 스틱 네. 예, 이제 단말기라든가 네. 혹은 이제 일체형 노트북 타입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역사 길다 보니까 뭐 다양한 솔루션,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죠.
궁금해서 네. 이런 보통 제로크레딧 싱크레딧 이게 단말 가격은 보통 얼마입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저도 예. 다 달라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그 구간이 레인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몇만 원대에서 몇만 원대까지 뭐 어떤 가격 저희가 그 단가는 일단 델 닷컴에 들어가보시면 네, 예, 단가는 있습니다. 올려져 네네. 있고요. 소비자 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네네. 올라와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대량으로 하시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좀 더 뭐야 프라이스에 대해서 그렇죠. 좀 베네핏을 예, 베네핏을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대는 뭐 다양합니다. 네. 뭐 10만 원대부터 오, 10만 원대도 있어요. 예, 100만 원대까지도 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만요. 자, 다음에 그 이사님 그 답변 주시면서요. 네. 그 좋은 질문한 사람들은 네. 아, 저 좀 이름을 써주세요. 거기다 네. 한 두세 명 정도 네. 나중에 끝에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자, 고동우님 V대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상화 라이센스 VDA, 가상화 네. 서버 장비, 스토리지 등등 시스템 구축 인프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경우 대용량 유저용 서버를 못 들여놓을 만한 대용량 서버를 들여놓을 만한 비용이 부족할 텐데요. 네. 그런 유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대책이 있는지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가진 그 제조사의 장점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말씀 여쭤보신 것처럼 네. 그 VDA를 구축하려면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델 같은 경우는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네. 저희들이 500 유저, 1000 유저, 2000 유저에 대해서 사전에 컨피규레이션을 해서요. 네. 거기 이제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네. 와이저 디바이스 다 포함해서 굉장히 그 현실적인 금액으로 네. 제공하는 델의 패키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이사님, 자 여러분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뭐 빔 프로젝트 또 뭐 스타트 기프트콘 추천 소개해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지금 강원수 이사님 이메일 제가 네. 써드릴게요. 이메일 좀 불러주시죠. EUN SOO underbar KANG 델닷컴 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강원수유 이사님 잠시만요. 강원수 이사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지금 댓글창에 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질문에 답변 드리겠지만요. 추가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보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종우님 V대 구축 시 기존 사용자의 스토리지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지요? 네, 이제 그 대부분 성능 저하가 사실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스토리지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일 때는 모든 사용자들이 다 같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에 SSD 같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스토리지를 그 캐시용으로 네. 장착해서 그런 부트 스토밍에 대한 네. 보완책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저 트렌드 자체도 요즘은 점점 이제 그 SSD가 굉장히 네. 현실적인 금액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SSD로 꾸며진 이제 스토리지가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굉장히 그 사이즈 그 경험치가 업체마다 쌓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퍼포먼스 스토리지에 대한 퍼포먼스가 예전에 우려하시던 것보다는 네.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혜연님, 델 이미지라면 하드웨어 PC단의 강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VDA를 도입한다면 구매에 따른 추가 할인이 프로모션이 가능한지요? 네, 연락 주시면. 네. 네네. 황호연님, 비용 절감만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비용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델만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추가로 보안에 취약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도입을 합니다. 아까 네. 제가 마지막 장에 이제 설명은 못 드렸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 비용 절감 효과를 네네.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비용, 보안, 관리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인데 지금 말 질문하신 것처럼 국내는 사실 그 굉장히 그 VDI를 도입하는데 그 기존의 PC를 기준으로 금액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대비 굉장히 고가고요. 네네. 그래서 비용 절감으로 사실 VDI를 현재 상황에서 접근하는 거는 아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 네.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질문이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그 비용 절감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자원을 좀 활용을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접근 네네. 방법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내구 연한이 남아 있는 PC라든가 노트북은 VDI 접속용 단말기로도 쓰실 수는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관리나 보안에 대해서는 제로나 심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네. 기능적으로 쓰시는 데는 괜찮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그 유저단의 그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현실적인 뭐 접근 방법이 될 수 VDI를 먼저 도입하고 알겠습니다. 이후에 단말기는 이후에 다시 네네. 고려하신 것도 조금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선 답변하시면 좋은 질문 있으면 네. 써주세요. 이따가 뭐 다음에 장준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서비스 도입 방식이 다를 텐데 이 두 경우에 맞게 컨설팅 지원이 사전에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뭐 대기업도 경험이 있고요, 중소기업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저희한테 그 컨택을 하시면은 네. 예, 그 고객사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천우숙님, 클라우드 사용 시 사용자별 역할이 지정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권한 관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단말기 가지고 사용자 역할을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네. 단말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접속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그 대부분은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솔루션 사이드에서 그 역할을 지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심플한 뭐 그거는 인사부 VM과 그다음에 뭐 관리부 VM 네네. 혹은 뭐 일반 오피스용 VM 혹은 뭐 필드 VM 이걸 구별을 하고 그 VM에 대해서 각각 뭐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권한을 네. 별도로 주셔서 그 사용자가 로그인 계정을 보고 네. 그 해당하는 VM을 연결해서 계정과 VM 양쪽에서 역할을 네. 제약을 하는 게 알겠습니다. 맞죠. 네. 자, 강상호님, B2B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데요. 델 와이즈 클라우드 구축으로 가능한가요? 특히 텔레마케팅 등 CMM에서도 도입이 가능한지요? CRM. 네. 글쎄, 저 질문은 제가 네, 좀 더 강상호님 좀 구체적으로 예, 이해가 좀 이메일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남윤미님, 최근에 VM에서 가상화 통합 패키지인 에버레일을 출시했는데 이것 또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인력이 필요한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델 와이즈가 VM웨어 에버레일과 다른 점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에버레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지금 질문 그 내용을 솔루션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쪽은 소프트웨어나 네. 그렇죠. 기본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아주 네네. 심플하게 가져가서 관리를 최소화시키는 패키지인 것 같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그 확장성 있고 네. 실제 대규모로 필요한 그런 쪽에 좀 많이 적합돼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한지원님, 현재 VDI를 구축한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요. 시트릭스 젠 데스크탑이나 VMware 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RDS 구성 등과 비교하여 기능이나 성능상의 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비교 자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저도 이제 만나뵈면요. 그 시트릭스랑 VMware는 거의 그 기능이라든가 물론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각각의 차별점은 조금 있습니다. 있기는. 네네. 있긴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깊은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솔루션 차원에서 보면 사실 기능이라든가 요즘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 그 마이크로소프트 VDI 쪽이 굉장히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피드백을 네.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VMware와 시트릭스 경쟁 구도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 MS도 충분히 고를만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솔루션에 비교에 대한 자료는 저희한테 제한테 메일을 나중에 주시면은 네네. 제가 그 정리된 그 자료를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그 대리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정근님 일반 업무용이 아닌 그래픽, 퍼블리시 등 퍼블리시 같은 특수 용도의 업무에서도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컴퓨팅의 구축이 가능한지요? 네, 요즘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그 업무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업무 영역을 클라우드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체 많은 리소스가 서버 사이드에서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기반 기술도 사실 받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실제 그래픽 작업, CAD 작업까지도 VDI로 활용을 하시는 네네. 그런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 저희도 BMT나 혹은 고객사의 뭐 리퀘스트도 POC 리퀘스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대부분 이제 CAD 교육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구축돼서 저희들이 구축해서 이제 하는 사례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저 부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VDI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류성민님 회의실 및 기획실 등 소규모 사내 그룹에 따로 VDI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네. 이왕이면 무선으로 구축하고 싶은데 대리는 무선으로 구축하는 거에도 협업이 가능한지요? 네, 저희 아까 저희 라인업을 깊이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저희 대부분 제품들이 무선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아, 네네. 실제 저희도 그 회의실 같은 데를 무선으로 구축해서 지금 쓰고 계신 고객사도 실제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강현모님 대리 뭐 아까 엔드투엔드라고 하셨는데 네트워크 장비 쪽은 네. 뭐 어떠신지 향후 적극적으로 취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트워크 쪽은 네. 제가 네트워크는 제가 그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도 네. 네트워크는 계속 그 전략적으로 계속 그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황호연님 저희도 SI 사업을 수행하면서 VDI를 쓰고 있는데요. 네. 보안도 좋지만 프로젝트 산출물 등 만들려니까 속도 문제 때문에 답답합니다. 혹시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요? 속도는 사실 크게 세 가지가 같이 맞아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서버 사이드의 리소스가 일단은 충분히 네. 자원이 주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네트워크를 통한 그 업무 환경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인프라가 아무래도 좋으면 좋을수록 좋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 실제 그 접속해서 쓰는 단말기에 따라서 또 그 느껴지는 체감 성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시트릭스용으로 한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시트릭스 제품으로 네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시트릭스 솔루션 한 개를 보고 네 가지를 만드냐 하면은 사실 그 중에는 굉장히 높은 빠른 그 리스판스를 원하는 고객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일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싼 제품을 찾는 고객도 있습니다. 성능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이 세 가지가 믹스가 돼야만 실제 원하는 퍼포먼스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김준님 모바일 VDI를 고려한 경우 호환성으로 인해 BYOD보다는 CYOD, 회사 용도의 단말기 사용을 전사 적용에 따른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장단점이 따로 더 있을까요? CYOD는 오늘 제가 얘기해서 처음 듣는 네네. 그 용어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러니까 BYOD는 네. 이제 자기 네. 기기 가고 네. CYOD는 이제 회사에 있는 거를 네. 쓴 것 같아요. 네네. 다이아몬드 바이스를.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두 개의 그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큰 사용 형태상으로는 큰 차이점은 없고요. 단지 네. 그 자산을 내가 가져와서 가져온 장비냐 혹은 회사에서 지급한 장비냐 네. 그 정도 차이일 것 같고요. 네. 그 비용 자체는 뭐 당연히 회사에서 사주면은 비용은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네. 그 실제로 지금 BYOD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지금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그 PC 환경이 이런 폰이나 네. 패드에서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BYOD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노트북을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가 많죠. 네. 아직까지는. 천우숙님, 아까 사용자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 모델을 정의를 하셨는데
정의를 하고 적용이 되면 그 이후에 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변경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세 가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든가, 그 다음에 OS 가상화, 그 다음에 VDI는 그 같은 그 기존에 구축된 네. 그 인프라 환경에서 그나마 최소의 그 오버로드로 그 이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PC를 공유하는 방식이라든가 클라우드 PC는 일단 그렇게 적용이 되면은 다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전환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죠. 네. 아까 근데 저 보면 이제 아까 단순 사용자, 네. 일반 사용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게 한번 딱 픽스가 되면 그걸로 딱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까 그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서로 네. 전환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고요. 네네. 이제 두 가지는 좀 힘들다는 거죠. 네. 자, 이정호님, 데스크탑 가상화는 결국 PC를 쓰는 것보다는 고비용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한 고비용 구조임에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보안 관련 기능을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굉장히 그 보안이라는 게 사실은 그 좀 실제로 디테일하게 디파인하기가 참 상당히 난해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데이터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는데 이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어떤 그게 있을지는 사실 가늠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 보안을 그 하신다면은 그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은 그 고객들이 지금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 USB나 매체 제어를 통해서 이 단말기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 정도의 지금 보안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요즘 이제 근래 이제 많이 화두가 된 망 분리처럼 네네. 아예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이제 분리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윤영식님, VDI와 로컬 PC 사이의 자료 공유는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특히 인증서 등 관리 부분과 네. 외부 기기에 대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공유는 보통 이제 그 망 분리가 안 돼 있는 같은 경우는 쉐어드 스토리지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특정한 고객사들은 그 사실 로컬 디바이스에서 그 USB를 차단을 하지만 허용을 해주는 그 정책적으로 사전에 승인을 매니저로부터 승인을 받고 네. 풀어주는 그런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그 자료를 이동을 시켜주게 하는 그 고객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죄송해요. 조금만 내려주시면은 그 인증서 관리는 저희 디바이스에 그 표준 그 인증서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도 지금은 제로 클라이언트 싱 클라이언트에서 인증서로 기반으로 보안을 강화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이승우님, 기존의 PC를 기업용 델을 구매하고 오셔서 임직원용 델 클라이언트가 300여 개가 있는데요. 네. 이런 환경에서 적합한 방식을 컨설팅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그 질문이 굉장히 폭이 넓은데요. 여기서 이제 뭔가 VDI 적용했을 때 저기서 VDI를 적용하시면 가장 심플한 거는 그 일단 서버 사이드를 투자를 하시고요. 네. 기존에 그 델 PC를 액세스 디바이스로 활용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좀 그 저 PC에 대해서 약간의 보안적인 그 요소는 좀 더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네. 기존에 PC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지금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로컬에 그 PC를 써야 될 경우 로컬에 액세스를 못 하게끔 하는 이제 별도의 이제 방법을 구축해서 이제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PC를 일단 접속 장치로 쓰시다가요. 그 PC가 내구 연한이 끝나시면 네. 그때는 자연스럽게 서버 사이드 투자님이 진행되셨으니까 이제 그 싱 클라이언트나 제로 클라이언트로 도입을 하시면 이제 완벽한 이제 VDI 인프라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일님, 델 데이터 프로텍션 인크립션은 와이즈 클라우드에 기본 제공되는 건지요? 타 암호화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한지요? 델 데이터 프로텍션하고 인크립션은 제가 알기로 그 PC 사이드에 있는 기능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저희 일부 제품에 한해서만 저 기능이 제공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일재님, 자체 회사 서버에 VDI를 구축하고 싶은데 중소기업이라 IT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이라든지 장애 시 사후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는지요?
이제 저런 부분 저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VDI를 도입하시기가 좀 약간 이제 힘드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관리자가 굉장히 인력은 제약적인데 서버도 관리해야 되고 스토리지도 네. 관리해야 되고 다 관리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전체를 다 같이 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검증된 파트너랑 네. 같이 이제 콕을 하시는 게 그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안 그러면 뭐 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 받으시면 이제 대리에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양창성님, 기 구매한 애플리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VDI에 적용하지 못하는 점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애플리션 라이센스 비용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데 저기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쓰시는지, 뭐 젠 앱을 쓰시는지,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RDHSDS를 쓰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만 저 부분은 VDI하고는 사실은 네, 좀 약간 그렇죠. 그 별도의 별개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박혜찬님, 국내 공공기관 도입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통상 100여 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볼 경우에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 공공기관이 요즘 그 이전 사업을 많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방 이전 사업을. 네네. 예, 그리고서 지방 이전을 하면서 이 VDI를 이 기회에 그 이전하면서 신규로 이제 구축을 하려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실제 뭐 VDI를 가지고 그 공공기관에 구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 그 관공서도 있고 일반 공사도 이제 이런 VDI를 그 구축해서 쓰시는 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비용은 네. 사실은 비용은 여기서 뭐 유저당 얼마라고 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게 이제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하드웨어 리소스와 네. 그 IT 리소스 그러니까 뭐 그 컨설팅 리소스의 네. 헤드카운트라든가 기간이 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예, 저 비용은 일괄적으로 유저당 얼마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서길정님께서 아시아 몇 곳에 해외 지사가 있는데요. 통합에 VDI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네트워크 사정이 많이 좋지 않은 곳도 있는데 얼마 정도의 네트워크 성능을 가져야 델 와이즈 클라우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가능할까요? 저건 이제 델 와이즈 클라우드하고는 상관이 사실은 크게 없고요. 네. 일반적으로 VDI가 이제 VDI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슈라고 보고요. 저것도 제가 예전에 사례를 한번 보면 그 유럽에 지사가 있는 고객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 본사에 메일 시스템을 보는데 네. 굉장히 느렸어요. 굉장히 느렸는데 VDI로 가면 실제로 그런 환경에서 더 빨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오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오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저당 그 밴드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VDI는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가기 때문에 이 밴드위스가 사실 업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가장 심플하게 그냥 그 뭐 주로 파워포인트, 워드, 메일만 쓴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 밴드위스가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네. 근데 동영상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네. 하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늦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실제 그 지사 본사 간에 그 저렇게 가상 환경으로 구축해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업체도 본사는 브라질에 있고요. 네. 그 브라질의 그 VDI 인프라를 한국에서 쓰는 경우도 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그 인프라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그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게 네. 들어갈 그 효용성 있는지는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여러분들 지금 설문 지금 뭐야 다 하고 계셨나요? 다 아까 뭐 잘 안 된다는 분도 있어가지고요. 지금 다 잘 됐다면 잘 됐다고 좀 댓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는 그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강상호님, 계약 시 유지보수 등 365 지원이 가능한지요? 저희는 통합 유지보수인데 VDI는 어떤 식의 유지보수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VDI는 일반적으로 그 이제 그 구성 요소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YG 디바이스 뭐 이거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따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렇지 않고 대래 일괄로 그 뭐 일괄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그건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365, 뭐 24x7이냐, 혹은 뭐 4시간 이내 지원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제 사시냐에 따라서 이제 지원 가능한 범위가 이제 구별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윤봉수님, 와이즈 터미널 사용 시 개인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제로 클라이언트는 불가능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신 클라이언트는 가능한 모델이 있습니다. 네네. 정성호님, 클라우드 환경에서 핵심 자산 정보 외부 유출을 델 솔루션은 어떻게 차단하는지요? 이거는 저희 그 서비스 사업부에 그 보안 솔루션이 있습니다. 제가 깊이는 잘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그걸로 연동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님, VDI를 위한 델의 향후 발전 전략과 델 와이즈 솔루션의 향후 발전 방향 및 응용 지원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델은 거의 그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PC, 뭐 노트북, 뭐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델이 완전히 방향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엔터프라이즈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VDI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아까 미처 그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뭐 USB 스틱이라든가 올인원이라든가 그 뭐 패드라든가 이런 그 기존의 그 고객들이 원했지만 원하는 형태였지만 이제 시장이 없었던 제품들을 계속 저희들이 로드맵을 가지고 만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리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앞으로 투자할 예정인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질문도 많은데요. 다 하실 수 없고 여기까지 마치는 거 하겠고요. 네. 일단 질문 잘한 분, 저희 한 세네 뭐 몇 분 있으면 세 분 정도 뭐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름을. 한지원님이랑. 한지원님, 네. 유성민님. 유성민님, 네. 네, 천우성님. 천우성님, 네. 네. 자, 한지원, 유성민, 천우성 이 세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알려주고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세 분은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CJ 웨스트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나머지 또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저희가 또 추첨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에 마주 오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 때 반영했고 또 빔 프로젝트하고 또 스타벅스 기프트콘 또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하죠. 네. 오늘 이 자리가 정신없었죠? 처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오늘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질문 중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아까 알려드렸던 저희 이메일 주소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충분히 네.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님, 저희 이제 토크IT.tv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지금 오늘 한 것이 지금 이것이 실시간으로 거기 지금 오늘 그 이벤트 밑에 그 댓글로 다 달려 있어요. 네. 그 댓글에도 답글을 달 수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이사님 뭐 다 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서 요거는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은 답글로 달으시면 이분들이 아직 볼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걸로 여러분도 오늘 다양한 관점에 주셔가지고 오늘 비 오는 날, 사실 이런 비 오는 날이 딱 이런 방송하기 딱 좋은 날이죠, 그죠? 비 오는 날 나갈 수도 없고, 네. 오늘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